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순간의 감정으로 벌인 일에 후회하고 있진 않으시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불서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의 주인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참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진심즉설입니다. 책은 평생 참선 수행에 전념한 도남 정우스님이 마음 관련 궁금증을 문답법 형식으로 저술했습니다. 보조 진울 선사의 삶과 사상을 바탕으로 참마음의 바른 믿음 등 총 14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참마음 있는 곳, 무심 공부와 선행을 통해 참마음 닦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호스피스 활동을 이끌고 있는 능행스님의 에세이 법문집, 숨입니다. 책에는 20여 년 수많은 죽음을 배웅해온 비구니 능행스님이 온몸으로 맞닥뜨려온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죽음. 스님은 이 죽음을 문학, 영화, 철학, 종교 등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는 어렵지만 스님은 책을 통해 죽음은 물론 삶에 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의 의혹과 고통과 미망을 사그라지게 하는 책 먼지길 인생의 장자를 만나답니다. 책은 2000년 전 장자가 전국시대를 살았던 시대와 억겁 같은 세월이 지난 현시대를 비교하며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혼란과 분열의 시대. 장자가 인자하고 따뜻하게 마음의 고통을 다독여줬던 것처럼 저자 또한 그런 장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자유로운 사유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타인과 교류할 때 솔직한지 책을 통해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행복한 불서 김효선입니다.